안녕하세요, 빌더즈 여러분. 반갑습니다. 빌더즈TV의 잭입니다. 오늘 이렇게 야심한 밤에 갑자기 이렇게 제가 촬영을 하게 된 이유는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 이 돼지바가 떴더라고요. 돼지바. 그래서 이게 먹고 싶어서 좀 사왔습니다. 갑자기 유튜브를 보는데 이 돼지바가 막 별을 희한한 형태로 다 팔더라고. 그래서 좀 사왔습니다. 빌더즈 TV. 항상 이 돼지바가 왜 이름이 돼지바인지 이해가 안 된대. 이 돼지가 축사에서 뒹굴었을 때 묻은 흙, 그리고 돼지의 흰 속살,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빨간 건, 이 빨간 건 피입니다. 빌더즈 TV. 이 돼지바가 보니까 뭐 이상한 찰떡 형태도 있고 핫도그 형태도 있고 뭐 또 먹는 아이스크림 형태도 있고 뭐 희한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색다르게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아주 색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먹어볼까 고민하다가 찾은 정답이 바로 전자레인지에 돌려보는 거야. 이 한 개 더 있는 돼지바를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이건 제가 대학교 때부터 쓰던 전자레인지입니다. 아직 잘 돌아갑니다. 우리의 오늘 희생양인 돼지바. 이렇게 산뜻하게 옷을 벗긴 돼지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약 1분간 돌려주도록 합시다. 좀 더 돌려볼까? 2분 돌려볼까? 자, 돌아라 돼지야, 이거라. 돼지야, 너를 설마 먹겠다. 돼지바를 익히면 이제 돼지고기 반가? 이거라 돼지야, 돼지야 어서 익어라. 돼지야 어서 익어라. 뭔가 단내가 나. 뭔가 단내가 나기 시작했어. 냄새가 신상치 않아. 일단 끝으로 갑시다. 뭔가 냄새가 신상치 않아. 오 쉣. 스프가 됐어. 이럴 수가. 스프가 됐어. 오. 오. 뭐 검색스러워. 어쨌든 돼지바가 녹았습니다. 돼지바로 돼지고기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생긴 게 영 좀 비주얼이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임? 자리가 빌더즈 TV. 어쨌든 이걸 먹어봐야겠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금수저가 아니라 나무수저입니다. 나무수저로 이 돼지고기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걸쭉한 이 텍스처 보세요. 어우, 이 쿠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돼지고기발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맛이지? 이게 돼지바에 보면은 제 쿠키가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시리얼 맛이 나요. 시리얼 맛. 그냥 묵묵한 시리얼. 근데 거기다가 저희 지금 딸기잼이 좀 넣어갔죠. 그래서 뭔가 뭐랄까 그 코코볼 첵스 이 시리얼에다가 딸기잼을 탄 느낌입니다. 빌더즈 TV. 더 이상 못 먹겠습니다. 이게 맛도 맛이지만 비주얼이 너무 최악이야. 빌더즈 TV. 여러분, 돼지발을 먹지 돼지고기발을 먹지 않는 걸로. 여러분, 돼지고기발은 한 번으로 족파합니다. 저는 돼지발을 먹겠습니다. 역시 돼지발은 차가워야 제맛. 빌더즈 TV.